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게스트를 두 분을 모셨어요. 앞서서 토넥스를 다루면서 최원석 씨 그리고 DOD 이펙터를 다루면서 박준영 씨를 모시고 저희가 이제 평소 이펙터 타임즈를 촬영하는 시간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적으로 조금 피로함을 느끼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후레쉬합니다. 아, 재밌죠. 너무 재밌고 이 카메라 앞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또 자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면서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타리스트 박준영 씨를 모시고 DOD 루킹 글라스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제어 기능을 갖춘 루킹 글라스는 톤 쉐이핑, 글래시 부스팅, 가벼운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하고 나아가 빈티지 앰프를 극한까지 밀어올려 발생하는 사이키델릭한 사운드까지 메이킹 가능한 페달입니다. 클래스 A 디스크리트 FET 디자인이 새로운 하이브리드를 특징으로 한 루킹 글래스는 비대칭 클리핑 기능이 매우 민감하여 스위치 하나로 양 극단의 사운드를 자유롭게 오갈 수도 있다 라고 하네요. 루킹 글래스 오버드라이브 페달은 DOD와 부티크 페달 브랜드 샵페달스가 협업해서 제작한 페달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루킹 글래스 눈총 씨랑 그죠? 이전에 되게 오래전에 극찬을 하면서 리뷰를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또 버즈비에서 루킹 글라스를 찾아주셔가지고 판매도 꽤 됐던 페달이고 다시 한번 이 시기에 콜트가 한국 브랜드 콜트가 디텍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면서 DOD가 같이 콜트로 들어가게 됐는데 요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기회에 DOD를 한번 싹 다시 한번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는데 이 DOD의 다양한 이펙터들 오늘까지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 12편 네. 12개 정도 리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DOD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준영씨가 루킹 글래스를 이용을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박준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시고요. 돌아와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네. 저희가 준영 씨가 이제 연주를 하는 동안에 샌드위치 서브웨이를 시켜서 연주를 들으면서 네. 서브웨이를 먹으면서 네. 아쉽게 이제 잭콕은 아니지만 네. 코카콜라 다이어트 네. 콜라를 마시면서 네. 네. 이 한입 베어물고 연주 듣고 한입 베어물고 연주 듣고 은총 씨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약간 이번 연주는 시카고에서 바 이 정말로 이 양복 차려 입고 중절모를 쓴 흑인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서브웨이를 먹으면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잭콕을 마시면서 연주에 젖어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연주.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펙터 이야기도 뭐 당연히 여가 알겠지만 이 이펙터를 사용해서 한 연주자가 어떻게 연주를 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톤을 이제 자기가 만들어 가느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리뷰 채널이고 이펙터를 소개해드리고 이제 뭐 장비를 어떻게 써봐라 아니면 혹은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정보를 드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팁을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대화를 하지만 사실 이번 시연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제가 리뷰한 거에서 제가 연주했을 때 그냥 그죠? 뭐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이런 소리 난다 저런 소리 난다 이런 것도 들을 수 있겠지만 그 똑같은 이펙터가 연주자가 바뀌었을 맞아요, 때 이런 맞아요. 소리가 난다는 거. 그리고 말 잘하지 않아요? 말 잘하는 것 같아. 아니 제가 뭐 사실 자주 보니까 대화도 많이 하고 여기 올 때마다 느낀 게 여기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학원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암수 없이 듣고 있는데 빠져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현피디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이 톤을 가지고 누군가는 되게 쨍쨍하고 아니면 혹은 그냥 팝 뭐 맞아요, 뭐 맞아요. 락 뭐 어떤 형태든 간에 딱딱 떨어지는 연주라는 연주자도 있겠지만 지금 정말 그 언더락에 그냥 위스키 딱 넣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살짝 그 경계가 풀린 듯한 약간은 느슨해졌지만 정신은 멀쩡한 그런 촉촉하게 젖어가면서 이렇게 흐물거리는 그 마치 그 왜 흑인들이 말할 때 약간 우리가 뭐 스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말투 좀 플로우가 다르, 있죠. 네, 플로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어권이었거든요. 그래서 흑인이 많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제 뭐 제가 유학을 갔어. 그 친구들이 다 흑인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영어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잘하면서 아니면 백인들이 사는 동네만 가서 살았을 때 또 영어를 배우는 게 또 언어 습관도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펙터를 내가 가지고 쓸 때 너무 이펙터에만 막 집중하는 것보다 맞아요, 이렇게 연주에도 맞아요. 신경 쓰시면 그 이펙터가 또 새롭게 보이는 맞아요, 게 있거든요. 그 오늘 루킹글래스가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는 좀 새로운 톤으로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주를 했으면 이런 톤은 제가 뽑아내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루킹글래스의 좀 새로운 또 모습을 봤다. 자, 그 어떠신 것 같아요? 이 루킹글래스를 보셨을 때 이 팩터만의 가진 좀 어떤 포인트가 될 만한 톤이 있을까요? 일단 루킹글래스를 제가 처음 딱 봤을 때 약간 의아했던 노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요 얘기를 하나 잠깐 하고 싶었던 게 DOD 페달들 다 보면 약간 중요 순대로 크기를 항상 나누거든요. 카르코사도 이제 제일 필요한 퍼즈랑 드라이브 노브는 크게 그죠,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보조한 애들은 좀 작게. 여기도 이제 당연히 게인과 드라이브는 크고 그 밑에 이제 의미심장한 노브들이 이제 달려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매뉴얼을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일종의 베이스의 그 톤을 조정하는 부분과 이제 트래블 하이 영역을 조절하는 애가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드라이브 페달들 중에 하이 로우나 미드를 올리고 낮추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이 베이스 부분은 그러니까 드라이브 이전 단계 그러니까 프리 이전 단계의 저역을 컨트롤한다. 그다음에 트래블은 그 드라이브 이후 즉 프리 이후 단계를 조정한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프리 이후 단계라는 건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뭐 어느 페달들이나 당연히 이제 걸린 소리에서 하이를 올리냐 그죠, 낮추냐 이렇게 되니까 좀 일반적인 하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노브라고 보면 저 베이스는 왜 프리 이후 단계가 아니고 이전 이전이니까. 단계를 조절했을까라고 제가 조금 궁금했었어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뭐 여기 이제 녹음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여기 형님들은 당연히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녹음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컨덴서 마이크 같은데 보컬 녹음을 하거나 악기를 받을 때 그 마이크에서도 로우를 이제 깎아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마이크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프리 이제 기타리스트한테는 앰프가 될 것이고를 들어가고 앰프로 들어가고 거기서 어떤 일종의 증폭이나 컬러가 생기고 그 이후에 이제 녹음이 된다라든지 뭐 밖으로 소리가 나간다라는 결과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미리 굳이 뭐 이후에 믹스할 때 깎아도 되는데 프리 이전 단계에서 로우를 커트하는 이유는 그 로우가 그 프리 앰프나 그냥 앰프로 들어가면서 로우에서 증폭이 돼버리면서 톤이 변화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뒤에서 깎아도 되지만 불필요한 애들은 미리 깎고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접근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접근을 하고 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드라이브 페달 중에서 또 이런 게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두 분이 워낙 많이 해보셔서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말하자면 이 친구의 로우는 단순히 저역이 아니고 그래서 드라이브 걸리기 전에 얼마나 깎고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로우가 많은 애를 드라이브 인풋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것인지를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서 여기에 있는 로우 노브를 올리면 저음이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드라이브가 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음이 충분히 들어가면서 저음 쪽 그 드라이브가 더 생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싱글 코일 기타 같이 조금 얄쌍한 소리들이 나는 악기들을 연주할 때 저는 로우 부분을 때때로 올려서 연주를 하면 뭐 험버커 같은 소리를 난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더 약간 따뜻하고 조금 더 두터운 소리로 드라이브 소리를 내줄 수 있더라라는 게 일단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런 매력을 바탕으로 이 루킹글라스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한번 밟아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준영 씨 기타가 이제 그렉 패슬러 작품이고 그렉 패슬러 이제 뭐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MBS 제품인데 이 기타가 지금 소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 기타를 많이 쳐보고 많이 들어봤었는데 그 빈티지 리슈라고 만든 것 중에서도 굉장히 좀 플랫한 느낌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되게 귀 아프게 때리지도 않고 애가 약간 딱 중도를 걷는다. 네, 딱 그리고 좀 약간 열려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은데 그 기타 사운드가 얼만큼 이 노브에 영향을 받을지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은 뭐 이게 이제 뭐 클린이라고 하면 이제 루킹글라스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투명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의도적으로 튜브 스크리머나 이런 식으로 조금 톤이 변화하는 게 또 매력인 페달들도 있는데 저는 아까 은총이 형이 처음에 얘기할 때 뭐 연주자마다 성향이 다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음악들을 다 좋아하지만 블루스도 되게 좋아하고 많이 말씀하시는 흑인 블루스도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다 똑같이 이제 뭐 백인 블루스 이런 거로 입문을 했다가 이제 흑인 블루스들을 하면서 노트를 좀 줄이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노트를 좀 더 두껍게 하지만 너무 많이 치지 않으려고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페달에서 불필요한 컴프레싱이 많이 많아지거나 조금 이렇게 그 드라이브가 좀 너무 많이 의도치 않게 크리미하게 먹어버리면 아무리 내가 노트를 적게 치고 싶어 해도 뭔가 스무스하게 소리가 퍽퍽퍽퍽 나버리니까 그런 좀 끈적끈적한 느낌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형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드라이브 류의 페달들을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는 소리가 트랜스페어런트 하면 그러니까 투명하면 좋고 그 다음에 너무 드라이브가 내 손 이외의 역할을 많이 하지 않는 걸 선호해요. 그런데 저는 루킹글라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준영 씨랑 최고의 반대의 성향이 페달 델마르겠네요. 그런 페달들은 본다에서 나온 델마르. 약간 조금 내 역할 넘어서 내 기타를 더 잘 치게 해준다든지 맞아요. 뭔가 뭘 많이 들려주려고 하면 그 필요한 음악이 있겠지만 저는 좀 제가 좋아하는 연주를 해야 되는 순간에는 후순위로 밀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은 이제 하이 게인 모드, 로우 게인 모드가 있어요. 물론 하이 게인 모드도 게인이 하이 게인은 아니고 네. 오버드라이브 치고는 좀 많은 건데 그래서 일단 로우 모드로 하고 뭐 레벨 해놓고 드라이브를 조금만 올리고 네. 쳐볼게요. 그리고 인풋 필터는 이제 최대치 그러니까 네. 필터를 안 걸린 상태고요. 이거 끄면
레벨 매칭을 좀 해야 될 것 같지만 더 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베이스 네 베이스를 좀 더 올리면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베이스를 만지는 듯한 느낌은 아니네요. 아니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 로우에 있는 게인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거를 처음에 접하고 처음에 그냥 일반론적인 드랩 페달처럼 사용하다가 이 베이스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구심을 갖고 써보다가 이게 이 게인을 올리는 것과 다르게 이 로우 노브를 올려서 생기는 게인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런 로우의 프리 이전 단계 로우를 올린다라는 개념 자체도 되게 음악적이고 다른 DOD 페달들과 마찬가지로 되게 음악적이어서 좋았었고 그 다음에 인토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뒤로 낮출수록 이제 하이 쪽이 약간 이제 깎아지면서 나는 건데 그게 예를 들면은 제가 두 개 기타를 같은 콘서트 공연에서 이제 운용한다고 했을 때 하나는 좀 하이가 되게 세고, 많고 하나는 낮다 했을 때 막 많이 바꿀 수 없을 때 그냥 걔만 조금씩 툭탁툭탁 바꾸는 것만으로도 더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주해 보시면 네. 제가 돌려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쓸 수 굉장히 있는. 저는 이 인풋 필터를 돌리면서 루킹글라스 본연의 색채는 해치지 않으면서 맞아요. 정말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는 밑에 달려 있는 노브.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두 개가 달려 있지만 세 개인 거잖아요. 네네네네. 이 세 개의 노브를 가지고 정말로 연주자가 원하는 디테일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토글 스위치 한번 변경해서 토글 스위치를 올리면 이제 레벨이 살짝 올라가는데. 네. 네. 뭐 모던 락 그냥 드라이브 같은 거 칠 때 이런 크리미한 소리라든지 뭐 드라이브를 살짝 걸어서 뭐 좀 크리미한 톤도 낼 수 있고요. 이 네 대의 이펙터를 준영 씨랑 계속 만나보면서 준영 씨가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가 다시 한번 와닿는 게 이 DOD의 이 개발진들이 이제 뭐 일종의 덕후 혹은 이 유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했던 얘기들이 어떤 얘기인지 이런 서브 노브들 메인 노브들 말고 네. 서브 노브들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운드에 진심인지가 맞아요. 느껴지는 순간이네요. 사실 메인 노브는 다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소리는 다를 수 있겠지만 역할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서브 노브들이 갖고 있는 DOD만의 특징들이 이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원하는 연주자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그거를 원하고 있어도 이펙터가 그렇게 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주를 했다면 이 DOD 아 이게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진짜로 정말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저희 나체 사진을 올려서라도 꼭 이 편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렇죠. 오그로를 정말 끌고 싶네. 이게 DOD를 리뷰하는 것도 즐겁고 이제 루킹글라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만난 적이 있었다 보니까 뭐 또 좀 다릅니다만 오늘 루킹글라스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루킹글라스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타깝지만 뭐 저희가 시간도 한정적이어서 만나보는 시간도 굉장히 짧고 그 안에 이 친구에 대해서 최대한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이 공장식 찍어내면 압박이 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DOD의 제품을 지금 이제 디지텍 아티스트로서 이렇게 엔도저먼트로 받아서 본인이 쓰면서 본인이 생각한 계속 만져보면서 그 어떤 이 이펙터에 대해서 이제 관찰하면서 만든 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주자가 자기 스타일로 이제 해석을 충분히 해온 다음에 들어오는 이런 톤은 좀 무게감이 다르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루킹글라스가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연주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게 역시 기타 쟁이들은 내가 치는 것도 재밌지만 남이 친 거 들을 때도 참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루킹글라스에 대한 오늘 리뷰가 좀 많은 공부가 되고 새로운 도움이 됐고 이런 톤도 나누구나 이렇게 연주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저도 오늘 새삼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고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노브들을 돌려가면서 개인 양이 얼마나 나오고 어떤 사운드까지 연출이 되는가에 보통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하기 때문에 한정적인 리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주로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들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준영 씨랑 진행을 하면서 모든 DOD의 이펙터들을 만나보면서 좀 더 DOD의 매력을 잘 알아간 그거를 넘어서 다양한 이펙터들의 매력을 다시 한번 깨달은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또 나와 주실 거죠? 네, 불러 주시면 네. 준영 씨랑 함께 하면 항상 즐겁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원석 씨랑도 또 다른 얘기들을 많이 나눠 봤죠. 맞습니다. 이 준영 씨랑 이 함께 하는 이펙터 타임즈는 항상 즐겁고 다음에도 준영 씨가 안 나오더라도 얘기는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아니, 제가 자주 이렇게 틀어 놓고 딴 짓을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름이 들려. 뭘 하다가 심지어 누가 날 부르는 것 같이 이펙터 한 줄 평에 가장 많이 언급이 맞습니다. 뭐지 하고 보면 이름이 나올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때문에 애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종 출연을 해주실 것을 약속 드리면서 네. 저희는 이렇게 DOD 투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